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11월 26일 목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장 초반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출회되면서 시장이 좀 출렁거렸다가 장 중반 이후로부터 양호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코스피 0.94% 상승, 코스닥 1.09% 상승입니다. 자, 여기 궤적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자면 외국인은요, 장 중반 정도부터 코스피를 매수 전환하면서 강하게 매수세 2577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정정합니다. 2517억입니다. 자, 코스닥도 장 초반 조금 매도세 있다가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1200억 강하게 사두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니까 시장이 전일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렸는데요. 닥터키는 인벌스를 여기서 투입을 했거든요. 장 초반에 흔들흔들 하다가 다시 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들고 가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만 시장 여기 추세를 다시 복귀를 하니까요. 일단 인버스 그냥 청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루 이틀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추세를 여기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죠. 5분봉인데 그렇게 돼버리니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또 확충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2%대 또 강한 반등 양호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양호입니다. 고점 부위에서 크게 조정받지 않고 박스권 이루면서 마무리된다면요, 조정이 추가 상승도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자, 뭐니뭐니 해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핫 이슈는 셀트리온 삼행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여기서 추천도 했었죠. 자, 전일 상한가 배팅도 한번 나왔었고 오늘 추가로 또 8%대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일 보시면요, 고점이 24%고 종가가 9%니까 상당히 큰 폭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강하게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요, 반드시 매매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것은요, 강력한 매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8% 가는데도 형들은 그렇게 잘 가지는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언택트도 오래간만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네이버 2.5%, 그리고 카카오도 1.91%, 닥터케인 카카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이버는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어저께. 자, 그리고 오늘 LG화학이 추가로 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3.55% 상승, 삼성 SDI 2%대 상승. 자, SK이노베이션이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7%대 강한 상승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부분은 원격 관련되어 있는 R서포트 8% 상승, 비트 컴퓨터 강하게 상승하다 좀 밀렸습니다만 7%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닥터K가 저번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비트 컴퓨터와 같은 종목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이제 눌려주면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의견 제시했거든요. 앞전 방송들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의견 제시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딴 거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 세우면요, 그때 따라가지 못했다면 저는 이 돌파하는 시점보다는 이렇게 한번 눌려주는 시점을 더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당장 올라탔을 때는 좀 부담되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가면 재반등 시에는 대기 매수세도 있고 하니까 훨씬 반등 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모양을 또 만들어 준 게 뭐다?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 자, 그죠? 토요일 날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도 모양이 상승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날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하고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없죠? 비트 컴퓨터와 다른 모양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 포인트를 잘 한번 익혀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인트가 추세를 돌려내는 초입이거든요. 이마트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눌려주고 다시 갈 때, 이럴 때살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포인트, 눌림목 구간, 추세 전환 이후에 눌림목 구간, 여러분들 잘 한번 챙겨보시면 나중에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계속 말씀 많이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지만 오늘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면 코스피에는 크게 뭐 강하게 간 섹터가 별로 없는데 키움 증권이 한 6%대 상승했고요. 나머지는 뭐 적당한 수준의 상황입니다. 자, 통신주가 오래간만에 반등 나오는 모습. SK텔레콤 그리고 LGU 플러스. 자, 닥터K가 전망하기로는요, 통신주가 참못 가기도 못 가는 섹터거든요. 통신주도 이제 돌아서고 있고, 현대건설을 편입해 있는 상황인데 건설주도 이제 한번 갈때 됐다 이겁니다. 자, 어떻게 돼 있다?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그죠? 눌림목 구간 지금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날 3% 올라가서 좋다 그랬는데 시장이 흔들리니까 좀 밀렸습니다만 오늘 추가 매수 해버립니다. 그죠? 밑으로 강하게 처지기보다는 시장에 지금 패러다임이 강하게 많이 오른 종목을 쫓아가는데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관 외국인들이 좀 상황이 보여요. 여기 보시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 들어옵니다. 그죠? 이제 못간 섹터 중에 남은 섹터가 통신주하고 건설주 정도로 일단 파악이 되는데, 그죠? 건설주 한번 돌아설 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건설, GS건설 저기 위로 가 있어요. GS건설도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자, 권희님, 여기 포인트. 그죠? 와,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패턴이 몇개안 돼요. 평면이기 때문에 패턴이 몇개안 됩니다. 이 패턴, 돌파 이후에 눌림목 패턴, 여기를 반드시 다음에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저게 핵심 포인트예요. 건설주 중에서는 GS 건설이 좋다 그랬죠. 그죠? 상당히 강하게 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림산업도 이제 돌아서려는 그런 모습. 삼성 엔지니어링은 벌써 돌아서서 강하게 또 가고 있습니다. 자, 건설주도 이제 한번 관심 가져보자. 자, 5G 섹터도 오늘 코스닥이 또 양호하게 가니까 다시 반등 시도 한번 해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에이스테크에 관심 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정도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관에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지금 중국의 왕이 부장이 한국 방한을 했는데 그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신세계 호텔신라와 같은 중국 소비 관련주와 화장품 관련주는 별 지금 반응이 없어요. 뭐 어떤 소식을 들은 것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망하는지 일단 신세계도 24만원권에서 좀 틀어막히는 모습입니다. 다 차익 실현했고요. 신세계는 22만원 초반과 24만원 사이에 박스권을 좀 이루다가 돌파해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이렇게 호텔 신라가 보여주고 있죠. 여기를 올라타야 돼요, 이렇게. 그죠? 호텔 신라. LG 생활건강도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 아모르퍼스픽 강한 상승 위에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우 선물 0.07%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은 0.41% 상승 중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 외국인들은 오늘 미국 선물의 상황에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시장이 조정을
보일 듯 하다가 그대로 강하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60일 인근에 지지를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 자, 코스피도 신고가를 갱신했고 코스닥은 여기 전고점 부위입니다. 앞전 여기 전고점 부위에서 한번 밀렸는데요. 양호하게 반등 오늘 강하게 해준 상황이다. 기관액은 쌍끌이까지 매수된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전일 한번 조정, 그리고 오늘 오전 정도에 조정을 마치고 다시 상승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니까, 자, 추가 연속성으로 상승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여부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구독 옆에 가입 누르시면 닥터K 팬클럽 회원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어요. 수익 공개되어 있고요. 절차들 카페 링크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도 한번 해보시죠. 오늘은 주식 기초 강의 1회 추천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뵐게요.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